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많이들 투자처에 대해서 찾고 계시는데 어제 액티브 ETF 상장 소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뭐 개별 종목들도 투자를 많이들 하시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ETF 투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ETF 종류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죠? 네, 일단 뭐 ETF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상장 지수 펀드, 영어로 하면 Exchange Traded Fund인데 말 그대로 펀드지만 증시에 상장해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특정 지수에 연동이 돼서 그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한 상품인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인덱스 펀드와 비슷하긴 한데요. 펀드는 사실 가입하고 환매해서 이제 내가 이 수중에 현금을 주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ETF는 이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사고 팔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하기가 편하고요. 주식형 펀드는 뭐 운용 수수료 외에도 뭐 판매 수수료도 이제 지급을 해야 되지만 ETF는 운용 부수도 저렴한 데다가 이거를 팔 때 우리가 주식을 이제 매도하면 거기에 대한 거래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ETF는 이 거래세를 안 내도 되는 점이 또 이제 장점이고요. 사실 지난해 동학개미운동이 일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주식 초보자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뭐 어떤 종목 사야 되는지 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ETF였거든요. 이게 사실 ETF가 여러 종목에 이제 나눠서 투자, 예를 들어 지수를 추종한다 그러면 그 지수에 담겨져 있는 종목을 그대로 이제 바스켓에 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제 초보자들한테도 사실 ETF를 권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ETF 시장이 좀 고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동학개미 운동의 열풍도 좀 한몫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른 펀드보다 수수료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고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한 워런 버핏도 자기 부인과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돈을 인덱스 펀드에 남겨주겠다. 즉, 뭐 하나의 뭐 ETF 종류라고 볼 수 있는 인덱스 펀드거든요. ETF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일단 이 시장 규모를 얘기할 때 우리가 순자산 총액이라는 이제 개념을 쓰는데요. ETF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게 이제 순자산이거든요. 근데 ETF는 이제 운용 수수료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부채로 잡혀요. 그래서 이 운용 수수료를 뭐 분기마다 한 번씩 이제 운용사가 떼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일일로 계산을 해서 부채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순자산 총액이 지난 21일에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ETF 시장이 출범한 게 2002년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총 종목수 4개, 그리고 순 자산 총액이 3,444억 원이었는데, 이게 5년 전인 2016년에만 봐도 종목수는 256개로 늘었고요. 이제 순 자산 총액은 25조 원으로 이제 급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종목수가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477개였고요. 순 자산 총액이 60조 원 넘었으니까 최근 5년만 놓고 봐도 이제 종목수라든가 순 자산 총액 면에서 둘 다 이제 2배 이상 성장을 한 건데, 이렇게 성장한 이유를 보니까 일단 이제 시장이 좋았어요. 이게 작년에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주가, 그러니까 잠시 빠졌다가 글로벌 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고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 자산을 추종하는 ETF 자산도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투자들이 많이 사기도 했습니다. 이게 ETF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개인들이 이제 입맛에 맞게 골라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지금 이제 종류들을 보면 아까 477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닥 150을 비롯해서 뭐 미국 S&P 500 지수라든가 뭐 일본 니케이 225 같은 이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뭐 삼성그룹주라든가 고배당주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 지수형 ETF도 많이 나왔고 뭐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렇게 이제 업종을 투자하는 이제 섹터 지수형도 있고요. 채권형이라든가 뭐 혹은 이제 달러형, 달러, 유로와 엔화 이렇게 통화를 추종하는 통화형도 있고 네. 원유나 금 같은 원자재 추종하는 원자재형, 그러니까 상품형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특히 지난해 보니까 해외 ETF형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런 ETF가 인기가 많았고요. 네. 업종 섹터 ETF도 뭐 순자산 총액이 크게 늘어난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액티브 ETF 8종이 또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결과 어땠나요? 일단 뭐 어제 굉장히 첫날 성적표 치고는 합격점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데 사실 액티브 ETF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정 부분은 특정 지수를 추종을 하고 그 나머지는 펀드 매니저가 재량껏 이제 운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 수익률보다는 조금 이제 높은 알파 초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니까 ETF인 겁니다. 반대로
초과 수익이 안 나고 안 날 수도 있죠. 예. 지수보다 이제 상하는 수도 있는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그건 거죠. 이제 전적으로 펀드 매니저 역량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운용사와 펀드 매니저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미국에서 사실 올 들어 아크 ETF 상당히 이슈였잖아요. 이 아크 자산운용 대표 이름이 캐시우드라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돈나무 언니 네. 뭐 이렇게 불리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 뭐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종목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모토로 해서 이제 뭐 아크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뭐 테슬라라든가 줌이라든가 뭐 스퀘어 뭐 코인베이스 이런 기술주에 투자를 하는 ETF거든요. 뭐 실제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서 주가 이 아크 ETF 주가도 급등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액티브 ETF 열풍 불러왔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사실 뭐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기술주 급락하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주춤한 분위기 뭐 아크 ETF 주가도 떨어지고 자금도 유출되고 있긴 한데 이런 아크 ETF가 사실 대표적인 이제 액티브 ETF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국내에서는 원래 이 액티브 ETF가 상장하기가 이제 상장 자체가 안 됐었는데 작년 7월에 거래소가 이제 상장 이제 시행 규칙을 바꾸면서 이제 상장 근거를 마련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사실은 먼저 이제 액티브 ETF 3종이 상장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8개 종목이 일제히 상장하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액티브 ETF가 열렸다. 이런 시대가 이제 개화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크 자산운용의 대표 캐시우드가 돈나무 언니 이름 그대로 해서 유명세를 탔는데 저도 유튜브에서 이분 그 시황을 들어보면 굉장히 또 매력적이시더라고요. 아주 쉽게 설명을 잘해주시고 액티브한 그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또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탄생하게 될지에 따라서 액티브 ETF의 명운이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액티브 ETF 관련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액티브 상장 지수 펀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자산운용사 네 곳이 어제 한 번에 8개 액티브 ETF를 출시를 했는데요. 한판 승부를 벌였는데 첫날 성적은 무난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각 증권사에서 2개씩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어제 상장된 8개 ETF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순서대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자산운용의 ETF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K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ETF입니다. 거래 대금이 110억 원이 몰렸습니다. 시초가보다 1.95% 높은 가격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 ETF는 풍력과 신재생 에너지, 풍력 수소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이동수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습니다. 풍력 발전 관련주 CS윈드와 삼각 M&T의 각각 8%, 또 태양광 관련주 OCI와 한화솔루션의 각 8% 이상 투자를 했고요. 이 로켓 배터리라 불리는 세방전지도 5% 이상 담아갔습니다. 어제 이들 종목이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ETF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수익률이 높았던 상품입니다. 이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죠.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입니다. 이번에는 미래셋 재산 자산 운용에서 출시했습니다. 2차 전지와 수소차 등 미래차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미래차 테마형 액티브 ETF 가운데에서 가장 수익률이 양호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현대차가 7%가량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LG화학 6%, 삼성 SDI도 6% 가깝게 담아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98%, 하나 시스템도 2.07% 담아가면서 미래 플라잉카를 고려한 종목을 편입해서 차별화를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상품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린 상품입니다. 코덱스K 미래차 액티브 ETF인데요. 역시나 삼성 자산운용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거래 대금 1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초가보다 1.14% 높은 가격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번 ETF는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 기술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 현대차 비중이 7.04%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SK이노베이션, 기아, 현대모비스, LG 전자 순으로 담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듯이 앞서 탑3, 상위률 탑3에 삼성 자산운용의 ETF가 모두 담겨 있는데요. 특히나 이 삼성 자산운용은 다른 운용 자산운용사에 비해서도 운용 보수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두 상품 모두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총 보수가 5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자, 이 정도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액티브 ETF 펀드에 투자할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 어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액티브 ETF 확인하셨습니다.
네, 액티브 ETF의 종목 구성을 쭉 보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비중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주 관련주 등등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상장한 액티브 ETF의 수익률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뭐 앞서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증시 상장 그러니까 어제 상장한 ETF의 특징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증시 상승을 주도 했던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ETF들이 이제 주로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미래차, 퓨처 모빌리티, ESG 요새 굉장히 핫하죠. ESG. 네. 친환경 자동차 밸류체인 뭐 BBIG 이런 식인데 이거를 이제 뭐 사실 보면 8개 종목 중에 한 종목만 보합이었고 나머지는 다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어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좋기도 했었고 이게 상장한 첫날 증시 분위기가 뭐 운 좋게도 좋았던 게 이제 컸는데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이제 삼성금융이 상장한 코덱스 K 신재생 에너지 ETF인데 어제 하루 이제 1.95% 정도 올랐거든요. 사실 ETF가 이 정도 오른 거면 상당히 괜찮다고 봐도 되는 건데 사실 ETF를 이제 보실 때 이 ETF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매일 투자 종목을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PDF라고 부르는데 뭐 이제 포트폴리오 디파짓 파일을 이제 줄여서 PDF라고 부르거든요. 일간 PDF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네. 이제 보시면 뭐 운용사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그 ETF에 대한 소개 자료에 들어가 보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ETF가 어느 종목을 어떤 비중으로 담고 있는지가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충 이제 어떤 테마에 투자하고 싶다 그런데 이 ETF가 이 종목 얼마를 맞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같은 테마 ETF라도 이제 어떤 운용사가 출시한 어떤 ETF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본인과 성격이 맞는 걸 이제 골라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코덱스 K 신재생 에너지도 보면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이 OCI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OCI가 뭐 좀 오를 것 같은지 뭐 전망이 어떤지를 좀 보고 괜찮을 것 같은 투자를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 비슷한 신재생 에너지를 담는 다른 뭐 이제 ETF의 이 종목 구성들을 좀 보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으면 그걸 투자하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PDF를 보면서 하셔야 되고 사실 이제 작년에 상장한 액티브 ETF 3종 수익률도 이제 한번 봤어요. 근데 네. 미래에셋에서 한 종목을 상장했고 삼성에서 두 종목을 상장했는데 네. 올 들어서 이제 어제까지 이제 얼마나 올랐나 보니까 미래에셋 타이거 AI 코리아 그로스 이거는 11.71% 올랐고요. 이제 삼성 코덱스 혁신 기술 테마가 10.8% 네. 그리고 코덱스 K 이노베이션이 6.29% 올랐거든요. 이제 각 같은 기간에 국내 주식시장 ETF 평균 수익률 보니까 5.32%였는데 이 평균 수익률 보다는 모두 이제 상회를 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성적표는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어제 하루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8개 액티브 ETF에 대해서 모두 순매수를 보였고 이제 순매수 규모를 합해 보니까 한 95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날 개인들로부터도 이제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20% 뭐 이 정도 내외의 수익률이 뭐 만족스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은행 금리보다는 훨씬 그쵸? 높은 그런 수익률입니다. 뭐 저축 개념이잖아요, 펀드가. 저도 10년 저축하고 있습니다. 해외 펀드로. 네. 한국형의 ETF, 액티브 ETF 시대가 본격 개막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해 사실 개인들이 또 ETF 가운데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네. 투자에 관심이 엄청 많으셨거든요. 네. 이 내용도 좀 알아볼게요. 결과가 좀 손실 본 경우가 많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주식 투자에서 조금 밋밋한 수익률보다 화끈한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레버리지나 그 인버스 2X 우리가 이제 보통 고퍼스라고 불렀는데 이런 이제 ETF 상품들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주가 상승 폭의 2배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이제 ETF고 인버스 2X 그러니까 고퍼스는 하락할 때 이 하락폭의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인데 사실 지난 작년 이제 코로나19 이후 증시가 쭉 꾸준히 상승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1년간 인버스 수익률을 보니까 -54%, 그러니까 뭐 반토막 난 정도고요. 고퍼스 수익률을 보니까 -68%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뭐 1년 동안 올랐으니까 뭐 하락에 매팅한 인버스 ETF는 뭐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었는데 단기간, 그러니까 사실 이런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 혹은 고퍼스 ETF는 단기간에 증시 방향을 예측하고 투자를 한다면 네. 할만하긴 한데 이런 상품은 장기로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투자한 기간 동안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이제 등락을 보이다가 투자한 시점 대비 파는 시점에 만약에 두 배가 됐다라고 하면 이 레버리지 ETF는 그 두 배 수익률도 이제 두 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지수가 예를 들어 100에서 90으로 떨어졌다가 네. 떨어졌으면 레버리지 ETF는 80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두 네. 배의 이제 손실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다음날 지수가 다시 100으로 올랐다. 그러면 이제 원상복귀 된 거니까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사람도 이제 원금을 다 회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레버리지 ETF는 80에서 20%가 올랐으니까 96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움직이다가 이제 원상복귀,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한 시점에 지수가 됐다라고 하면 레버리지 ETF는 그동안에 떨어진 부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원래 지수보다 인버스 ETF. 그러니까 레버리지. 떨어졌다가 올랐을 때. 아, 레버리지가 떨어졌다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같은 논리인데 예. 이렇게 두 배의 이제 두 배의 이 수익률을 추정하는 상품들은 지수가 움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폭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 논리적으로 보면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레버리지 ETF 수익률은 지수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락만 할 때는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했을 때 지수는 회복했지만 레버리지 ETF 수익률은 그만큼 회복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의 수수료가 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9% 상품은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하되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장기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단기로 뭐 내일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정도에 이제 네. 하루 텀을 짧게 가져가는 게 뭐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레버리지 고버스 함부로 또 투자 권유를 할 상품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장의 방향성을 맞추는 거고 초단기로 대응을 정말 잘하셔야 되는 그런 상품이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